그러니까 지금 몇 키가 올라왔냐면요. 저게 지금 반죽 2키에서 플러스 3개가 올라갔으니까 9키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반죽 2키로 9키가 올라온 겁니다. 근데 첫 소절, 1절 나왔을 때는 저도 자신이 없어서 녹음을 안 해봤으니까 지금 저도 자신이 없어서 그냥 웬만큼 불렀어요. 그냥 웬만큼 불렀는데 2절은 제가 나름대로 이거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뭐 노래 음정 이런 거, 강점 이런 거 무조건 무시해버리고요. 무시해버리고 그냥 소리만 한번 올려봤습니다. 제가 약 3개월, 4개월을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냐면 조용필 원키에서 딱한 키입니다. 딱한 키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반주기 키는 두 음이죠. 두 키. 하나. 이렇게 올라가면 그게 반음입니다. 반음 올라가면 이제 한 키인데 두 키가 나의 고비였었는데 거기 음을 때려 죽어도 못 넘어갔어요. 이게 지금 못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데 약간 좀 역겹죠. 제가 지금 이걸 지금 넘겼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건데, 이게 지금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겁니다. 제가 몇달 전서부터 득음했다 그랬잖아요. 득음했다. 이건 가성으로 올린 게 아니고요. 진성으로 제가 지금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조용필 키가 일단 약간 좀 버겁기는 해도 일단 넘겼어요. 약간 넘겼습니다. 요건 조금만 연습하면 이제 그때서부터 중요한 것은 감정 놓고 이러는 거는 그 단계가 넘어가면 키만 살짝 줄이면 얼마든지 이쁘게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힘입니다. 힘. 노래라는 거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거기에서 나오는 이 파워가 사람들의 이 심금을 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녁 때 제가 이거 포기해야 되나 무진장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는 것 같다. 나도 조용필이가 통일 콘서트를 하라고 5년 전, 6년 전에 꿈속에서 몇 번을 제 꿈속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그꿈 이야기를 믿고 지금 이런 미친 짓거리를 시작을 한지 벌써 1년 됐고, 계속 이 프로젝트는 진행이 된 겁니다. 아까 나야가 저한테, 이제 나야가 이제 병원장이니까, 나야가, 스승님, 너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니까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유튜버에 보면 보컬 레슨 이래가지고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정보가 무진장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도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그 지식의 99%는 다 쓰레기다라고 제가 여태까지 그런 교육을 30년 넘게 해왔던 사람 아닙니까? 이 보컬도 마찬가지다. 이 보컬도, 이 음악도 쓰레기 지식이 99%다. 거기에 쓸데없는 돈 들이지 마라. 그래서 제가 제 몸뚱어리로 실험을 한 지가 지금, 한 10개월 돼가잖아요. 10개월 돼가. 어제는 정말 포기할까?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마음의 고생을 많이 해서 거의 이건 안 되는 일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 20일 전에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안이, 뭐 음악 때문에 이 집안이 다 쫄딱 망한 집안이거든요.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저희 큰아버지 음악 때문에 할머니가 아들 둘을 낳고 사는 가장을 그냥 방 안에다가 놓고 빗장을 걸어서
물 안 주고 밥 안 줘가지고 사도세자처럼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서 그런 속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아버지가 나한테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한테 빙의가 돼서 아버지 목소리를 주면 물려주면 저희 아버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목소리도 좋고 성장도 굉장히 대단한 아버지였었는데 제가 한 20일 전인가 아마 그런 이야기 방송 중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하고 그리고 우리 큰아버지 그 할머니한테 빗장 잠겨가지고 굶어서 물 못 먹고 밥 못 먹고 그러다가 뜻을 못 이루고 돌아가신 그 큰아버지 이제 그 영혼이 나한테 빙의가 돼주면 내가 정말 그 두 어르신의 시를 받고 제가 한번 노래 한번 멋들어지게 해서 우리 케이다야 팁스코인의 미래를 내가 거기에서 팁스코인 케이다야 코인으로 결제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도 조용필이다 콘서트 어마어마하게 크게 시작할 거다. 꿈속에서 5년 전, 6년 전서부터 예언했던 거를 그거를 믿고 앉아가지고 이런 미친 짓거리를 제가 지금 1년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터졌어요. 오늘 터졌습니다. 아까도 여러분들, 자,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는 일단 그건 나중에 제 목표는 그 키만 넘어가면 그때서부터는 조용필 원키 노래만 넘어가면 그때서부터 다듬고 얼마든지 이쁘게 노래 멋있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조용필 콘서트를 하라고 하는데 조용필 원키를 못 치는데 무슨 조용필 콘서트를 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도전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10개월째 이렇게 미친 짓거리를 하루에 10시간 넘게 노래를 부르고 생지랄 발광을 떨어서 아까도 저 핏덩어리 터진 거 보셨죠? 지금 넘어갔습니다. 지금 G키 넘어갔어요. G키 넘어갔는데 조금만 더 연습하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만. 제 느낌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원 없이 한번 소리를 한번 질러봤는데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요. 구하라,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자, 팁스코인 K 다이아몬드 코인을 향한 제 도전은 계속 시작됩니다.